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중국 근대 문학 소설 서저춘의 장맛비가 내리던 저녁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1930년대 서저춘은 조숙한 중국 현대 문명의 도시 샹하이를 배경으로 도시인들의 생활을 심리 분석 기법을 통해 표현했는데요. 본 소설은 서저춘의 대표작이라고 합니다. 샹하이에 사는 평범한 회사원인 중년 남자 나는 어느 비 내리는 날 저녁 퇴근길에서 한 여자와 회우합니다. 이때 장맛비는 평범한 일상을 사는 주인공을 무료하고 단조로운 일상에서 탈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장맛비가 내리던 저녁, 지연이 서저춘. 장맛비가 추적추적 내렸다. 비를 내가 싫어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은 비 속을 질주하는 오토바이 바퀴이다. 옷에 흙탕물을 튕기고, 심지어는 황송하게도 입으로까지 그 좋은 맛을 보기도 한다. 나는 사무실에서 한가할 때면 하얀 허공에 내리는 빗줄기를 창밖으로 바라보며 동료들에게 그런 이기적인 차박귀에 대해 원망을 늘어놓는다.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은 비가 내리는 날에는 돈 아낄 생각 말고 차를 타는 편이 좋을 거라고 친절하게 충고를 하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그런 호의에 굴복하지 않는다. 돈을 아끼려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후드득 후드득 비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우산을 쓰고 가는 것을 좋아한다. 집도 회사에서 가까워서 일이 끝나고 집에 갈때 굳이 전차를 탈 필요가 없었다. 비 오는 날 전차 타기를 좋아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비옷이 없어서다. 비 내리는 날 전차에서 비옷을 입은 신사들, 부인들, 아가씨들과 비좁은 찻간에서 부대끼다 보면 빗물투성이가 되어 제 아무리 좋은 우산이 있어도 온몸이 젖어 집에 들어가게 된다. 저녁 무렵 가로등이 막 켜질 때 인도를 따라 잠시 한가한 마음으로 걸으면서 비 내리는 도시 풍경을 보는 것은 깔끔하지는 않아도 나만의 오락거리이다. 흐릿한 비안개 속을 오가는 차와 사람들의 윤곽이 흐릿해진다. 큰 길에 노란 등불이 거꾸로 비친다. 간혹 경광등의 붉은색과 초록색이 행인들의 눈에 번쩍거리기도 한다. 비가 세게 내릴 때면 가까이 있는 사람 말소리도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공중으로 날아가 버린다. 사람들은 이런 날을 두고 사서고생한다고 하지만 내가 얼마나 큰 재미를 느끼는지 모를 것이다. 간혹 오토바이 바퀴가 흙탕물을 튀기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내 습관을 바꾸어 놓지는 못했다. 습관이 되었다고 해도 그럴 만한 것이 벌써 3, 4년을 이렇게 해왔다. 문득 비옷을 하나 살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비 오는 날 차를 타거나 그럴 때 흙탕물이 옷에 튀는 일을 당하지 않을 터이니 말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살아가는 희망의 하나로 마음속에 남겨두고 있다. 요 며칠 연일 큰 비가 내렸지만 여전히 아침에 우산을 쓰고 회사에 가서 오후에 우산을 쓰고 집에 돌아왔다. 날마다 그랬다. 어제 오후 회사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4시가 되어 창밖을 보니 비는 아직도 거셌고 사무실에는 나 혼자였다. 차라리 좀더 일을 하기로 했다. 첫째는 내일 일의 짐을 덜기 위해서였고, 둘째는 비를 피해 빗발이 좀 약해진 뒤 가려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6시까지 어물거렸고, 비는 진적에 멈추었다. 밖으로 나오자 거리에는 등불이 다 들어와 있었다. 하지만 하늘빛은 오히려 밝았었다. 우산을 끌며 처마에서 떨어지는 낙순물을 피해 천천히 걸어갔다. 장시 거리에서 서촨 거리 다리까지
30분 가량을 걸었대. 우체국의 큰 시계가 6시 20분을 가리켰대. 그런데 다리에 올라서기 전에 하늘빛이 다시 무겁게 가라앉고 어두워졌대.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대. 저녁 시간이어서 그런가 보다 했대. 그런데 막 다리에 들어서자 소나기가 까만 구름 사이로 쏟아지고 후드득 후드득 비 떨어지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대. 서촌 거리와 수저우천 양쪽 길 행인들이 이리저리 황급히 비를 피하고 있었대. 나조차 마음이 다급해지기 시작했대. 저 사람들은 뭐가 저리 급할까? 저 사람들도 지금 내리고 있는 것이 비이고 생명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그런데도 왜 저렇게 다급하게 피하는 것일까? 옷이 젖을까봐 그렇다고 하겠지만 우산을 들고 있는 사람이나 비옷을 입은 사람조차 서둘러 피하고 있었다.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무의식적인 혼란이었다. 빗속에서 한가롭게 산책하는 재미를 몰랐다면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다급하게 다리를 건넜을 것이다. 어차피 앞에도 비가 내리는데 무엇 때문에 뛰는 것일까? 우산을 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 어느새 텐퉁거리 입구였다. 큰 길에 주룩주룩 비가 내리는 것이 참으로 장관이었다. 간혹 오토바이가 비를 뚫고 나왔다가는 다시 빗속으로 질주해 가는 것 말고는 전차도 인력거도 보이지 않았다. 다들 어디로 숨어버렸는지 이상했다. 걸어가는 사람들도 거의 없었다. 가게 처마 밑이나 포장 밑에 모여있는 게 보였다. 우산이 있는 사람도 우산이 없는 사람도 비옷을 입은 사람도 비옷을 입지 않은 사람도 다들 모여서 싫은 눈길로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비를 쳐다보고 있었대.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날씨에 쓰려고 우산이나 비옷을 샀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대. 벌써 윈젠서 근처까지 왔대. 불편한 게 없었대. 좋은 우산이 있어서 얼굴이 비에 젖을 리도 없었대. 다리는 좀 축축해졌지만 그래 보았자 집에 가서 양말을 갈아 신으면 그만이었다. 나는 그러면서 빗속의 북쪽 서촌 거리를 보았다. 어른어른 희미하게 비치는 것이 제법 시적인 운치가 느껴졌다. 느껴졌다고 한 이유는 무슨 구체적인 생각이 든 것이 아니라 난 여기서 꺾어져야 한다는 것 말고는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다. 인도를 벗어나면서 길에 오가는 차가 있는지 유심히 살펴보았다. 길을 건너 윈젠서 거리로 갈 생각이었다. 그런데 그때까지 보이지 않던 전차 한 대가 내 앞에 섰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다시 인도로 물러나 전봇대 옆에 서서 전차가 출발하기를 기다렸다. 차가 멈추어 서 있을 때 안심하고 길을 건널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샹하이에 오래 산 사람으로서 길을 가는 규칙을 알고 있었지만 길을 건널 수도 있는데 왜 건너지 않았는지는 나 자신도 모르겠다. 나는 1등칸에서 내리는 승객들을 세고 있었다. 왜 3등칸에서 내리는 사람을 세지 않는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1등칸이 차 앞에 있어 승객들이 바로 내 앞에서 내려 확실히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첫 번째로 내린 사람은 빨간 비옷을 입은 러시아인이었고 두 번째 사람은 중년의 일본 부인이었대. 그녀는 서둘러 차에서 내려서는 손에 일본식 우산을 받쳐들고 고개를 숙이고는 생쥐처럼 차 앞을 돌아 윈젠서 거리로 들어갔다. 나는 그녀를 안다. 그녀는 제과점 여주인이었다. 세 번째, 네 번째 사람은 닝보 출신처럼 보이는 중국인 상인이었다. 둘은 녹색 비닐로 된 중국식 비옷을 입었다. 다섯 번째로 내린 승객, 아마도 마지막일성 싶은 사람은 아가씨였다. 손에는 우산이 들려있지 않았고 비옷도 입고 있지 않았다. 비가 그친 뒤에 전차를 탄 모양이었다.
하지만 불행히도 목적지에 도착하고 보니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대. 나는 그녀가 틀림없이 아주 먼 곳에서 차를 탔을 것이라고 짐작했대. 적어도 차터 거리보다 몇 정거장 앞에서 탔을 것이대. 그녀가 차에서 내렸대. 말랐지만 양쪽 어깨뼈가 드러날 정도는 아니었대. 난감해 하면서 인도로 올라섰을 때 그녀의 아름다움이 내 눈길을 끌었대. 아름다움도 여러 가지다. 물론 얼굴이 아름다운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만 우아하거나 신체 균형이 잘 잡혀 있다거나 심지어 짐을 뱉어도 저속하지 않거나 최소한 혐오감을 주지 않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다. 돌이켜보면 그 빗속의 여인은 이런 기준에 딱 맞았다. 그녀는 길 양쪽을 둘러보더니 윈젠서 거리를 보면서 모퉁이를 돌았다. 서둘러 인력거를 부르려는 것이리라. 그녀의 눈길을 따라 나도 둘러보았지만 적막하기만 할 뿐 오가는 인력거가 한 대도 없었다. 비는 여전히 원없이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한 바퀴 돌아보고는 다시 돌아와서 한 목기점 처마 밑으로 피했다. 고민스러운 눈치였고 살짝 눈살을 찌푸렸다. 나도 처마 밑으로 들어갔다. 전차는 벌써 출발했고 길이 텅 비어서 건널 수 있었다. 그런데 나는 왜 길을 건너 집으로 가지 않는 것일까? 이 여인에게 무슨 미련이 있는 것일까? 아니었다. 결코 미련 같은 것은 없었다. 내가 돌아가면 등불 아래서 같이 저녁밥을 먹으려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내 때문도 아니었다. 당장에는 내가 아내가 있는 몸이라는 생각도 들지 않았다. 눈앞에 한 아름다운 대상이 있고 더구나 공경에 처해서 외롭게 혼자 서서 영원히 내릴 것 같은 장맛비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것. 그저 이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발걸음을 그녀 곁으로 옮겼다. 처마 밑에 있는 데다 굵은 빗방울도 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바람이 불면 차가운 빗줄기가 우리에게 달려들었다. 나는 그래도 우산이 있어 용감한 중세 무사처럼 우산을 방패 삼아 습격해오는 빗줄기 화살을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여인은 그대로 비에 젖고 있었대. 열 번 씻고 옷이 검은색이었지만 소용이 없어 두 팔뚝선이 그대로 드러났대. 그녀는 몸을 돌려 비스듬히 서서 몹쓸 비가 자신의 아가슴을 적시는 것을 피하려 했대. 팔뚝이 빗물에 젖고 옷이 몸에 달라붙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나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대. 날이 좋을 때는 거리에 흔한 게 손님을 부르는 인력거다. 하지만 정작 인력거가 절실할 때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인력거꾼들이 장사를 못한다고 생각했다. 아니면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아 공급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이렇게 큰 길에서 인력거가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인력거꾼들도 비를 피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큰 비에 인력거꾼들이라고 비를 피하지 않겠는가? 인력거가 있거나 말거나 평소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인력거꾼이 원망스럽기까지 느껴져서였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빗속에 딱하게 서서 당신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들은 왜 한달음에 달려와 손님을 태우지 않는단 말이오? 이런 생각을 아무리 해도 인력거는 끝내 보이지 않았다. 하늘빛이 정말 어두워졌다. 멀리 길 건너편 가게 앞에 있던 편한 옷차림의 남자 몇 명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바지를 접고는 비를 무릅쓰고 뛰어갔다. 여인의 긴 눈썹이 찡그려지고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마음이 다급해진 성 싶었다. 그녀의 걱정스러운 눈빛과 내 눈이 서로 교차했고 그녀 눈에 내가 이상해 보인다는 것을 알았다.
왜 이 사람은 가지 않고 계속 여기에 서 있는 것일까? 우산도 있고 구두도 신었는데 누구를 기다리는 것일까? 비 오는 날 길에서 누구를 기다린단 말인가? 나를 저렇게 날카롭게 쳐다보는 것이 호의에서일까? 그녀가 훑어보며 나를 재보더니 어두운 하늘로 눈길을 옮기는 모습을 보고는 나는 그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단정했다. 나는 우산이 있었고 그것도 두 사람을 넉넉히 가릴 만큼 컸다. 이 생각이 왜 진즉 들지 않았는지 모를 일이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지금 들었다고 해서 어쩔 것인가. 나는 우산으로 장맛비를 맞지 않게 그녀를 가려줄 수 있다. 그녀와 함께 걸어가서 인력거를 잡을 수도 있고 멀지 않으면 그녀를 집까지 바래다 줄 수도 있다. 집이 멀다고 안 될 것도 없다. 마음을 굳게 먹고 내 호의를 드러내 볼까. 나는 호의라고 생각하지만 그녀가 의심하면 어쩌지? 방금 내가 상상한 것처럼 그녀가 오해해서 거절할 수도 있겠지? 설마 그녀가 이렇게 끝없이 비바람이 치는 추운 저녁 길거리에서 혼자 늦게까지 서 있기야 하겠는가? 아니야. 비는 금방 그칠 거야. 벌써 한참을 내렸잖아. 그런데 얼마나 된 거야? 나는 시간이 빗물 속에 흘러가는 것도 까맣게 잊고 있었다. 나는 시계를 꺼냈다. 7시 34분이었다. 1시간 남짓 지났다. 이렇게 계속 내리지는 않겠지. 저것 봐. 배수구도 내보내지 못한 물이 그 위까지 덮고서 소용돌이를 이루는데 흘려갈 곳을 찾지 못한 물이 인도에까지 차오르는 건 아니겠지? 그럴 리는 없을 것이야. 그렇게 오랫동안 내리지는 않을 것이야. 조금 멈추기만 하면 그녀는 분명 가버릴 것이야. 비가 멈추지 않더라도 인력거가 적어도 한 대는 올 것이야. 그녀는 아무리 비싸더라도 타고 가겠지? 그럼 나는 당연히 가야겠지? 당연히 간다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또 10분이 흘렀다. 나는 아직도 가지 않았다. 비는 멈추지 않고 차도 흔적이 없었다. 그녀도 여전히 초조하게 서 있었다. 나는 잔인한 호기심이 발동하여 그녀가 이런 곤란한 지경에서 자기 자신을 결국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었다. 이렇게 곤란해하는 그녀를 보면서 내게서 연민과 방관의 심리가 반반씩 일어났다. 그녀가 다시 이상하다는 듯이 나를 쳐다보았다. 그 순간 문득 나는 느꼈다. 왜 방금 전에는 그것을 못 느꼈을까? 스스로도 이상했다. 그녀가 내 우산으로 자기를 씌워주기를, 자기를 바래다 주기를, 꼭 집까지가 아니더라도 원하는 곳까지 바래다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당신은 우산이 있는데 왜 가지 않지요? 저를 받쳐주고 싶으면서도 적당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그녀의 눈빛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내 얼굴이 붉어졌다. 하지만 고개를 숙이지는 않았다. 부끄러워 얼굴을 붉힌 채 여인의 눈길을 대하는 것이 결혼한 뒤로 흔한 일은 아니었다. 스스로 생각해도 이상했다. 나는 내 얼굴이 붉어진 것을 어떻게 해명할까? 아니다. 문득 남자로서의 용기가 솟았다. 나는 복수를 할 테다. 이렇게 말하고 보니 너무 심각한 것 같았다. 하지만 최소한 그녀를 이기고 싶다는 마음이 갑자기 나를 재촉했다. 마침내 나는 그 여인 쪽으로 다가가 내 우산 한쪽으로 그녀를 가려주었다. 아가씨, 차가 금방 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괜찮으시다면 제가 바래다 드리시오. 우산이 있으니까요. 나는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녀가 집에 가는 길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을 하면서
나는 있는 힘을 다해 태연한 척 했지만 그런 억지 태연함 뒤에는 내 맥박이 사정없이 급하게 뛰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분명 진즉 알아차렸을 것이다. 그녀는 나를 쳐다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그녀는 내 행동의 동기를 재고 있었다. 샹하이는 나쁜 곳이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믿지 못한다. 그녀도 우물쭈물 하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이다. 비가 정말 얼른 그치지 않을까? 인력거가 정말 한 대도 오지 않을까? 이 사람 우산을 빌려서 갈까? 모퉁이를 돌면 인력거가 있을 텐데, 거기까지 바래다 달라고 할까?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괜찮을 것이다. 아는 사람을 만나도 의심하지 않겠지? 그런데 시간은 너무 늦었고, 게다가 비는 그칠 생각을 낳는다. 그래서 그녀는 나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살짝. 고맙습니다. 빨간 입술이 열리고 부드러운 수조 바람이 새어나왔다. 서쪽의 윈젠으로 들어서자 빗소리가 우산을 때리고 한 여인이 옆에 있으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나 스스로도 놀랐다. 일이 이렇게 전개되어도 괜찮을까? 그녀는 누구일까? 내 곁에서 걷고 있는 내가 우산을 받쳐주고 있는 그녀. 아내 말고 최근 몇년 동안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 나는 고개를 돌려 뒤돌아 보았다. 가게에서 사람들이 손에서 일을 놓은 채 나를 우리를 보고 있었다. 비의 장막 너머로 의심스럽다는 듯이 쳐다보는 그들의 표정을 충분히 읽을 수 있었다. 속으로 나는 놀랐다. 나를 아는 사람이라도 있을까? 아니면 그녀를 아는 사람이 있나?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자. 그녀가 고개를 숙였다. 그저 걸음을 떼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내 코가 그녀의 머릿결에 가까워지자 향기가 났다. 이렇게 둘이 같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를 아는 사람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우산을 내려 우리의 이마를 가렸다. 일부러 몸을 구부리지 않는 한 우리의 얼굴을 볼 수는 없다. 그의 이런 행동이 그녀의 의중에 들어맞은 것 같았다. 나는 처음에는 그녀의 오른쪽에 섰다. 오른손으로 우산대를 잡고 조금이라도 더 그녀를 씌워주려다 보니 팔이 자꾸 위로 올라갔다. 팔이 아프기 시작했다. 하지만 고생이란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다. 그녀를 힐끔 쳐다보았다. 하지만 망할 우산대가 내 시선을 가로막았다. 옆모습을 보니 정면에서 보았을 때만큼 예쁘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때 문득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 그녀가 누군가를 쏙 빼닮은 것이었다. 누구일까? 나는 찾고 또 찾았다. 기억이 나는 듯했다. 하지만 설마 거의 날마다 떠올리는 내가 아는 한 여자. 지금 내 곁에서 같이 걷고 있는 사람과 비슷한 몸매에 비슷한 얼굴. 그런데 그 얼굴이 왜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는 것일까? 아, 그래. 내가 왜그 생각을 못했을까? 정말 이럴 수가 없어. 내 첫사랑 그녀, 같은 학교를 다니고 이웃에 살았던 그녀와 꼭 닮았지 않은가? 이렇게 옆에서 보고 있자니 영락없었다. 그녀와 헤어진 지도 몇 년이나 지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난 날, 그녀는 겨우 14살이었다. 1년, 2년, 그래 7년이 되었다. 나는 결혼을 했고, 그녀를 다시 보지 못했다. 훨씬 더 예쁘게 자랐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성인이 된 것을 보지 못했다. 그래도 내 머릿속 그녀의 인상은 더 이상 14살 소녀 모습이 아니었다. 내가 자주 꿈속에서 잠을 잘때 꾸든 백일몽을 꾸든 꿈속에서 그녀를 그리워할 때면
그녀를 다 큰 스무 살의 예쁜 여인으로 그리고 냈다. 그녀는 목소리도 좋고 몸매도 좋았다. 어쩌다 내가 슬플 때면 그녀는 내 환각 속에서 부인으로 변하기도 했고 젊은 어머니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그녀를 닮았을까? 14살 때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보면 혹시 진짜 그녀일까? 그녀가 샹하이에 오지 말란 법도 없지 않은가? 그래, 그녀야. 세상에 이렇게 똑같이 생긴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녀가 나를 알아보았을까? 물어봐야겠다. 아가씨는 수저 분인가요? 네, 분명 그녀이다. 이런 기회가 생기다니. 그녀가 언제 샹하이로 왔을까? 집이 샹하이로 이사 온 것일까? 그렇지 않다면 나는 두려웠다. 그녀가 샹하이로 시집을 온 것일까? 그녀는 분명 나를 벌써 잊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바래다 주도록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 모습이 바뀌어서 나를 못 알아볼지도 모른다. 세월도 오래되었고. 그런데 그녀는 내가 결혼한 것을 알까? 모른다면? 그리고 지금 나를 알아보면 어떻게 한담? 그녀에게 말해야 하나? 그럴 필요가 있다면 어떻게 말하지? 나는 무심코 길가를 쳐다보았다. 한 여자가 가게 카운터 앞에 앉아 있었다. 우울한 눈빛으로 나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녀를 보는 것 같기도 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내 아내처럼 보였다. 저 사람이 왜 여기에 있는 것일까? 나는 알 수가 없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유심히 보았다. 조그만 야채 시장이었다. 그녀가 금방 다 왔다고 할 것 같았다. 나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녀에 대해 좀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끊어진 우정을 다시 이어야 하는가? 그래, 적어도 우정이라도. 나는 그녀에게 그저 선의를 베푼 낯선 사람으로 남아있어야 하는가? 나는 망설여졌다. 어떻게 해야 좋은가? 나는 그녀가 어디를 가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았다. 그녀가 집에 가는 것은 아니겠지. 집, 부모 집이라면 상관없다. 나도 들어갈 수가 있다. 어렸을 때처럼. 그런데 그녀의 집이라면 왜 그녀가 결혼했는지를 물어보지 않았을까? 혹시 그녀의 집도 아니고 남편의 집이라면 좀 자는 청년 신사를 보게 될 것이다. 후회가 되기 시작했다. 오늘 난 왜 이렇게 들떠 있는가? 집에서 아내가 초조하게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쓸데없는 남의 일에 신경이나 쓰고 말이다. 북쪽 서천 거리에 인력거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내 우산으로 그녀를 바래다 주지 않았던데 그녀는 분명 벌써 인력거를 잡았을 것이다. 지금 말을 걸지 않으면 그녀가 몸을 돌려 가버린 뒤 나 혼자 남을 것이다. 그래, 한번 시도해 보자. 아가씨, 성이 어떻게 되세요? 류 씨인데요. 류라고? 분명 거짓말일 것이다. 그녀는 벌써 나를 알아보았다. 그녀는 나에 관해서 분명히 알고 있다. 그녀가 나를 속이는 것이다. 그녀는 다시 나를 아는 채 하기 싫은 것이다. 우정조차도 이어가고 싶지 않은 것이다. 여자여, 그대는 왜 성을 바꾸었는가? 남편의 성일까? 류, 왜 그랬을까? 혼자서 오랫동안 이런 생각에 빠져있지는 않았다. 매력있는 여성과 함께 길을 가는 불과 몇 분 동안에 이런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서 빠르게 일어났다. 내 눈이 그녀를 떠나지 않았다. 어느새 빗줄기가 약해져서 비가 내리는 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다. 오가는 사람들도 늘었다. 인력거도 몇 대가 휙 지나가는 게 보였다.
그녀는 왜 인력거를 잡지 않는 것일까? 곧 목적지에 다 와서 이리라. 그녀는 속으로는 나를 알아보았지만 차마 아는 채를 할 수 없어 일부러 머뭇거리며 나하고 같이 가고 있는 것일까? 가는 바람이 불어 그녀의 옷깃이 뒤로 날렸다. 그녀가 얼굴을 돌려 앞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피했다. 감은 눈이 예뻤다. 무척이나 시적인 매력을 풍기는 모습이었다. 일본 화가 스즈키 하루노부의 그림, 비 내리는 밤에 궁궐에 들어가는 미인도를 떠올렸다. 등불을 들고 비바람에 헤진 우산을 들고서 밤에 신사 앞을 걷는데 옷과 등불이 바람에 날리자 고개를 돌려 비와 바람의 위세를 피하는 모습이 무척 탈속적인 느낌이었다. 눈여겨보니 그녀에게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 나는 다른 사람 눈에는 그녀의 남편이나 애인처럼 보일 것이다. 나는 내 역할을 이렇게 비유하는 것에 스스로 우쭐해했다. 그렇다. 그녀가 내 첫사랑의 상대였을 때 나는 진짜로 이런 역할을 누린 적이 있다. 촉촉한 바람에 그녀의 볼 향기가 실려왔다. 아내에게서 나는 향기와 같았다. 예시에 나오는 등불을 들고서 예쁜 여인을 몸소 전송하다는 구절이 오늘 나의 이 뜻밖의 만남에 딱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스즈키 하루노부의 명화가 다시 떠올랐다. 스즈키가 그린 미인은 그녀와 닮지 않았다. 하지만 아내의 입술과 그림 속 여인의 입술은 닮았다. 나는 다시 그녀를 보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내가 방금 오해한 그 첫사랑의 여인이 결코 아니라는 생각이 든 것이었다. 그녀는 전혀 상관없는 여자였다. 눈썹과 이마, 코, 턱이 세월 때문에 바뀌었다고 해도 어떤 흔적도 전혀 찾을 수가 없었다. 특히 거북스러운 것은 그녀의 입술이었다. 옆에서 보니 너무 두꺼웠다. 나는 갑자기 마음이 편해지고 숨도 탁 트였다. 나도 모르게 그녀를 위해 우산을 받치고 있었던 손이 점점 아려오기 시작한 것 말고는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았다. 내가 바래다주는 내 곁에 있는 이 낯선 여인의 모습이 내 마음의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 같았다. 그제야 시간이 완전히 밤이 되었고 우산에는 가랑비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느껴졌다. 고맙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비가 멈췄네요. 그녀는 내 귓가에 이렇게 말했다. 나는 문득 놀라서 손에 든 우산을 접었다. 가로등 불빛이 비친 그녀의 얼굴이 오렌지빛이 되었다. 다 온 것일까? 그게 아니라 목적지까지 내가 바래다 주는 것을 원하지 않아 비가 멈추었을 때 내게 작별을 구하는 것일까? 그녀가 가는 곳이 대관절 어디인지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아닙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저 혼자 갈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시간도 늦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바래다 주는 것이 내키지 않는 눈치였다. 비가 계속 내리면 어떻게 했을까? 나는 무성한 날씨가 원망스러웠다. 30분만 더 오면 좋으련만. 그래, 30분이면 충분하다. 순간 나는 나를 쳐다보는 그녀의 눈길에서 내 대답을 기다리는 눈길에서 어떤 특별한 단정함이 느껴졌고 그것이 빗속의 바람처럼 내 어깨로 날아왔다. 나는 모욕감을 느꼈다. 내가 대답을 하려는데 그녀는 이미 나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고맙습니다. 이제 돌아가셔야죠. 안녕히 계세요. 그녀가 살짝 옆으로 비껴서 말하면서 한 걸음을 뗐다. 그러고는 다시 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길 가운데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이 금방 황혼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인력거 군이 다가와서 타겠느냐고 할 때까지 인력거를 타고 나는 꿈에서 깨서마자 꿈꾼 것을 잊어버린 것처럼 날았다. 나는 무엇인가 마무리 짓지 못한 일이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찜찜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가 않았다. 나는 손에 든 우산을 펴고 싶었지만 그것이 내 무엇이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는 실소를 지었다. 비는 내리지 않았다. 완전히 깨었다. 하늘에 듬성듬성 별이 나왔다. 인력거에서 내렸다. 나는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이것은 내가 우산으로 바래다 준 그 여인의 목소리였다. 이상했다. 그녀가 어떻게 우리 집에 있을 수 있나? 문이 열렸다. 집안은 등불이 화안했다. 그런데 등불을 뒤로 하고 반쯤 열린 대문 옆에 서 있는 사람은 분명 그 여인이 아니었다. 어른어른 흐릿한 가운데 나는 카운터에 앉아 질투 어린 눈길로 나와 같이 가는 여인을 쳐다보던 그 눈길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나는 경황이 없이 문 안으로 들어섰다. 등불 아래서 나는 이상했다. 왜 아내의 얼굴에서 더 이상 그 여자의 환각을 찾을 수 없는 것일까? 아내가 왜 이리 귀가가 늦었느냐고 물었다. 친구를 만났다고 했다. 샤리원에서 음식을 간단히 먹었고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느라 오래 앉아 있었다고 했다. 이 거짓말을 입증하느라 나는 밥을 조금만 먹었다. 작품 감상 잘 하셨습니까? 이 이야기는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즈음 한번 낭독한 적이 있는 소설입니다. 주인공 남자의 행동이 참으로 순수하기도 하고 귀엽다는 느낌도 들어 소설을 읽고 혼자 미소 짓던 기억이 납니다. 빗속에서 우연히 만난 여인이 현대 도시 문명과 평범한 일상에서의 억압된 욕망을 불러일으켰지만 이내 그의 낭만적 사랑으로의 여행은 끝이 나고 다시 현실로 아내에게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에서 평범한 소시민적인 감성을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